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용운면 중원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2억대, 예, 2억대 보기 힘든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 저는 좀 세컨하우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요. 예, 실거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 개수도 뭐 한 3개 정도 되고, 사이즈가 생각보다는 커요. 그리고 가격대도 좀 저렴하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좀 이따가 내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원리 하면 일단은 뭐 인근에 중원 계곡도 있고 또 주변 산책로도 굉장히 좀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살기 좋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용문 하면은 뭐 저기 연수리 유명하죠. 연수리, 중원리 뭐 이런데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청정 지역으로 혐오 시설도 없고 그래서 좀 여기서 이제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은 가장 좀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용문산 관광단지 가깝고, 중원 계곡이라든가 중원산 뭐 이쪽에도 가깝고, 뭐 여러모로 전원생활 하시기엔 좋으실 거예요. 일단은 외부하고 내부 한번 보시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 내 진입 도로고요.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교행이 충분히 가능한 굉장히 폭이 넓은 이렇게 도로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지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앞에 집이 있더라도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이제 그렇던 단지 개발할 때 그런 거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뭐 도로라든가 뭐 단차라든가 이런 부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세 번째 있는 집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계시는데 바로 요 집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모양은 거의 정방향 토지예요.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고, 경계 따라서는 이제 검은색 이렇게 철제 펜스로 다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지금 전용 주차장은 지금 따로는 없죠. 왜 없냐면 이 도로 한 켠에 그냥 주차하시면 됩니다. 예, 다들 여기 사시는 분들 다 그렇게 주차하신다고 하세요. 도로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예, 저도 이렇게 이쪽에 한 구탱이에요.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고, 한번 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문, 철제 대문 열고 들어가시면, 뭐 좌측에도 지금 텃밭 혹은 이제 화단 만드시려고 이렇게 좀 로타리 쳐놓으신 것 같고, 예, 정면이 이제 현관문, 그다음에 주택의 주변으로는 방부목 데크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뭐 화단, 지금 뭐 이제 한창 농번기니까 이제 비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농사 지려고. 상추 이제 올라온다고 하시네요, 여기. 그리고 뭐 야외 수도가도 굉장히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잘 해놓으셨고, 뭐 항아리 자리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나무는 굉장히 무슨 나무죠 이게? 단풍나무랍니다. 단풍나무. 예쁘게 새빨간 단풍나무가 이렇게 크게 한 그루가 있고, 야외 흔들 의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여기도 뭐 소나무도 있고. 예, 이 마당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넓어서 이 앞에 집하고 뭐 사생활적인 부분이나 좀 프라이빗한 어떤 그런 걸 해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주택도 요 앞쪽으로 해서 마당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닥치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집에 살지도 않아요. 살지도 않는데요. 예, 거의 뭐 주말에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요쪽이 이제 예, 텃밭. 여기 이제 가꾸시려고 좀 비료를 이렇게 한 반파레트 예, 넉넉하게 갖다 놓으셨고, 이건 이제 아드님이 오시면 아마 이제 작업을 하시겠죠. 요렇게 예, 텃밭 굉장히 넓게 터 잡아 놓으셨고요. 한쪽에는 이제 평상, 그 다음에 여기 소각장, 뭐 이렇게 조립식, 창고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그래도 땅이 넓은데, 요 아래 내려가시면, 예, 요 부분까지가 다 내 땅이에요. 이렇게. 지금 아랫부분, 단차가 있는 부분, 철제 펜스 쳐져 있는 요 부분까지가 다 내 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물 빠지게 편하게. 그럼 두릅을 좀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두릅이 쫙 퍼질 겁니다. 좀 있으면. 네, 그래서 요 정도 땅 넓이가 상당하죠. 예, 네, 상당합니다. 굉장히 넓은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뭐 예, 더 좋네요. 주변 풍광도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예, 경치가 굉장히 좋고 좀 탁 트인 좀 시원한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고, 차 한 잔 마시기에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카페 가서 비싼 커피 마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 환경 한번 쭉 둘러봤고요. 이제 바로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요.
전실 우측에 신발장, 그 다음에 뭐 좌측에 여기도 창고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창고 공간 있고요. 전실은 좀 그렇게 뭐 넓지는 않아요. 중문 돼 있고 일부 소재들을 보면 자재들을 보면 이렇게 자작나무 합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가지 않는 좀 고급 자재를 사용하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들어가서 우측 방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지금은 뭐 창고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유일한 방이에요. 아담한 방. 그 다음에 거실 상당히 넓고요. 거실 넓고 한 켠에 이렇게 좀 여기에 벽난로가, 여기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불을 또 떼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온다고 하시니까 혹시나 추울까봐 이렇게 장작 두 개, 세 개 정도가 이렇게 활활 타고 있습니다. 고가에 이제 벽난로까지 다 돼 있고 데크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창 돼 있고, 저기 좌측에는 이제 1층의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손주 손녀들이 자주 온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동식 욕조로 해가지고 예, 욕실은 좀 크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디귿자 형식의 예, 주방, 그리고 여기 식탁, 예, 다이닝까지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주방 반, 거실 반이네요. 예, 거의 뭐 약간 오픈형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측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 여기도 이제 손빨래 같은 거 하실 수 있게끔 미니 싱크대, 예, 싱크대가 아니라 이제 요거죠. 수전 있는 요런 공간이 또 따로 있고요. 서브 주방까지 세탁실 있고 이렇게 예, 1층에는 이제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주방 예, 이렇게 세탁실 겸 뭐 이렇게 다용도실로 돼 있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약간 좀 누수가 있었네요, 그죠? 근데 공사하시고 도배만 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사하신 것 같아요. 지금 퍼진 거 보니까 요거는 한번 수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아, 계단은 뭐 집성목으로 튼튼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왜 아우 다 손주 손녀들 사진이 많이 있네요. 올라가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복도식으로 돼 있어요. 2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첫 번째 문은 방, 네, 방, 예, 붙박이장 이렇게 있고, 방이 그 복층형 원룸처럼 돼 있습니다. 여기가 또 있어요. 다락이. 아이고. 애들이 그냥 딱 좋아할 만한. 자, 복층에 이렇게 스카이창. 네. 진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이죠. 네, 이렇게 하늘에 별 보면서 잘 수 있는 공간. 아담하게 네, 돼 있고요. 아, 이렇게 숨이 차네요. 자, 또 이렇게 우측에는 네, 이렇게 아까 그 1층에 벽난로가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공간도 되게 훈훈합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 뭐 놀이 공간으로, 놀이방 공간으로 좀 쓰는 공간 같은데요. 연통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예, 훈훈해요 이 공간이. 그리고 욕실은 반은 건식으로 되어 있고 세면대에 있는 쪽은 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욕실 또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2층을 아마 손주 손녀분들이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 아담하죠. 에어컨 이런 거 다 돼 있고, 그리고 또 방, 요 방은 좀 사이즈가 크네요. 역시 에어컨 뭐 설치 다 돼 있고요. 방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층에만 방이 3개가 있어요. 무려 3개, 욕실 하나, 그리고 복도식으로 공간이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중원리에 소재하는 네, 가격 굉장히 괜찮죠. 2억대 전원주택이고요. 제가 세컨하우스라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규모가 좀 있네요. 대지 면적이나 주택 면적이 사이즈가 상당히 좋고 방도 4개나 되죠. 그래서 방이 5개? 그거는 이제 복층이잖아. 복층이잖아. 복층. 그러니까 4개. 5개요. 5개? 네. 그 아까 보신 것처럼 복층 구조에 이제 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5개라고 하십니다. 예. 저희 집이 아주 남양집이라 뜻이에요. 네, 남양지고 뭐 해도 잘 들긴 하네요. 네, 어쨌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여기 어머니가 또 항시 계신다고 하시니까 예, 언제든 좀 시간만 맞으면 답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가성비 좋은 주택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차피 오시는 분이 좀 부분 수리는 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고 세컨하우스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통 요 정도 가격이면은 뭐 방 하나 그죠? 많아야 방 두 개짜리 주택인데
본 주택은 마당도 넓고 주택 면적도 상당하고 조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제 거의 뭐 계절이 이제 봄이죠. 보니까 이제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데, 예, 하여튼 뭐 선거 투표 꼭 하시고, 예, 뭐 저는 다음 촬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